네, 안녕하세요. 조정훈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거의 이제 멍 때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보안 쪽을 계속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어려움도 있고 듣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저는 이제 트렌드를 좀 많이 있거든요. 트렌드를 많이 있는 이유는 뭐 주식도 있고 뭐 이렇게 코인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보안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동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트렌드를 좀 많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 하는 거고 뭐 반응이 안 좋으면은 그냥 하던 보안만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벌써 한 뭐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나온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은 갑자기 요 단어들이 뜨면서 보안 쪽에도 요즘 문의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비 지원 그런 교육들 있잖아요. 사실 국비 지원 그 교육들이 굉장히 그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국비 지원 지원들 이렇게 그 제목들을 좀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안, 이렇게 뭐 예전처럼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 빅데이터 보안부터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보안,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AI에 대한 보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 같은 경우도 IoT 융합,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를 위한 IoT 데이터 분석 보안, 굉장히 많이 섞어요. 요 단어들을 섞었는데, 갑자기 이번 연도 연말부터 또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근데 사실 저도 메타버스 보안이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캐스천입니다. 뭐 가이드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직 저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트렌드를 가지고 계속 검색을 하면서 이런 거 보안적인 부분들까지 좀 집어넣어서 컨텐츠를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고민입니다. 사실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또 요즘 XR이라고 하는 기기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X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합적인 것으로 좀 쓰는데 확장 현실이래요. VR은 아시죠? 여러분들 가상현실 VR, 그 다음에 VR과 관련된 교육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니티하고 엔비디아 뭐 이런데 로블록스 이런 주식들 많이 뜨고 있죠. 가상현실은 특히 이제 MS 같은 경우에도 그쪽 메타버스 한다라고 하니까 주식이 최고점 찍었다가 요즘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AR 같은 경우에도 오케이,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요거 나올 때부터 저는 솔직히 캐스천이었습니다. MR 혼합현실이다, 뭐 두 개를 합한 것이 이제 MR인데 지금 현재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SR까지 집어넣는 그런 빅테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조합을 시키고 있고 IT가 그만큼 발전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발전이 되고 또 그래픽도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고 가상환경들도 현실하고 거의 이제 맞춤, 1대1 맞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전에 저는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다음 그런 세대 때,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제 이제 저희 아들 세대라고 볼 수 있는 되는데 제 아들 세대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을 정말로 사용하고 있을까 그때까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 5년 안에는 이제 모바일 같은 것도 버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더 빨라졌냐? 사실 코로나 시대 오면서 더욱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빨라야 5년? 그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 시대들이 더 집중이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요즘은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내년에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욱더 좀 더 심해지고 있죠. 사실 코로나가요. 그래서 이게 더 빠르게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보안적인 것들도 이쪽에 맞춰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월패드
관련된 해킹 이슈들을 올렸어요. 한번 올렸는데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뭐 시연이나 아니면은 뭐 조언 같은 거 얻으시려고 전화가 많이 왔는데, 사실 월패드에 관련된 것은 IoT에 관련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IoT 보안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10년 전부터, 또 월패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이슈됐던 것인데, 이제 보안적으로 갑자기 이슈가 됐는지는, 왜 이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IoT나 그런 거하고 조금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IoT 기기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안적으로 이슈가 분명히 터질 거란 말이죠. 어떤 식으로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어거지로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서서히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저는 영상을 꼭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죠.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 2018년도에 나왔어요. 저도 이때 이제 봤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와, 한 7, 8년 후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세계가 오겠구나. 그리고 지금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리니지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들이 좀 많이 이제 뜨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좀 느꼈어요. 투자를 못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못하고 이제야 좀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망하고 있죠. 자, 그래서 레디플레이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 쪽에 제가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레디플레이원 봤냐라고 하면은 안 봤어요. 2018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이제 그 영상, 공개된 영상들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은, 레디플레이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잖아요. 요즘 요거 많이 끼잖아요. 그 끼죠. 그래서 요 가상에 대한 이런 안경들을 끄면은 이 가상현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아바타를 이용해서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을 이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경제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돈 많은 기업이 이미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안에서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현실하고 거의 똑같죠. 현실에서 가상현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 코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상 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현실들이 지금 현재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메타라고 하는 회사로 이제 바꿔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이제 트위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코인 쪽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다가 투자, 더 집중을 하겠다, 비즈니스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나왔죠.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하고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뭐 이슈들도 저도 찍고 있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참 많이 올랐죠. 그 다음 요즘은 좀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로블록스에서도 보안적인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단한 이슈라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예전과 달리 이 안에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돈이 교환이 될 수 있는 플랫폼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특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루아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제 아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할 때 제일 많이 관심을 받던 회사인 것이고, 지금도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루에 4,300만 명인가? 동시에? 4,300만 명이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연령대도 예전에는 이제 한 8세에서 12세 그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돈이 되니까 그 위에 있는 성인들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현재 경제적으로 발전을 되고 있다. 근데 로블록스 쪽에서도 지금 현재 아바타에 대한 그런 계정들을 함부로 좀 사용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 기재하고 수익들을 뭐 창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고소장들, 손해배상 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은 이 아바타에 관련된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가? 왜 그러냐면 이 아바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예, 그런 시대니까 물론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하는 탈취하고 아바타 탈취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뭐 거의 비슷하죠. 예, 그렇지만은 아바타라고 우리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아바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정들이 탈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금융 메타버스 서비스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빼면은 뭐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금융권 플랫폼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지죠. 제가 이제 금융권에서 나올 때도 오프라인 매장이 이미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을 좀 느끼고 아 이제 점점점 이전에 했던 금융권들 형태들 플랫폼들은 많이 죽을 것이고 새로운 예, 그런 비대면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카카오페이 같은 거나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토스 그런 데서 예, 비대면 그런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실제 아바타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에 이렇게 그 매장에 실제적으로 방문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바타가 이제 앞에 이렇게 상담원들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만들 거냐, 카드를 발급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조금 더 뭔가 이제 좀 재밌게,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런 전화나, 그 다음에 문자나, 이거 챗봇이라 하는 것보다도 이제 좀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예, 그런 플랫폼들을 제공해 줘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죠.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 탈취하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바타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주식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실제 이런 메타버스 이용하면서 가상화폐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NFT 시장 같은 경우가 이슈죠. 요즘 이제 돈이 된다면 NFT 이미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NFT 작품들을 몇 개를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요즘 판매가 되더라고요. 5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판매가 또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후회스러워. 그래 지금이라도 좀 투자를 좀 하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도 예, 이슈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이슈, 메타버스의 이슈들을 좀 몇 가지를 공유를 해줬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슈를 한번 좀 찾아가시면서 또 보완적인 이슈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학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